6장이죠. 그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신 욕심에 빨리 막 재림의 날이 왔으면 좋겠죠? 못 가요, 여러분.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약간만 좀 준비 좀 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벼락치기가 아직 남았거든요. 벼락치기 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벼락치기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 실전 지침을 여기서. 자, 6장이요. 여러 개 이제 봉인을 하나씩 떼세요. 예수님이 봉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개의 봉인이 있는 그 문서를 받으셨잖아요. 그전 스토리가. 그래서 하나씩 떼시는데 제가 중간중간 빼고 발췌를 하니까 대략 그 이야기는, 전후 얘기는 대략 해드릴게요. 그 상황상황에. 다섯 번째 봉인을 딱 떼실 때 봉인 그 밀랍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도 팔더만요. 꼭좀그 멋있게 편지 보내시려면 그 밀랍을 좀 녹인 다음에 도장 같은 걸딱 찍으면 그게 그 봉인이 되잖아요. 일곱 개의 봉인이 있는 문서 중에 다섯 번째 봉인을 딱 떼실 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뭘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상 속에서 본 거니까요. 막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하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순교를 해야겠다. 순교하고 잠깐 고통 당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려보자. 지금 이런 마인드랑 지금 천국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성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돼. 이 모든 게 전제가 성령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근데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은요, 내가 육신으로 어차피 100년 안에 죽는다. 그럼 적정한 시기에 순교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보자. 이런 식 계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로서의 계산, 욕심의 계산 말고요, 욕심의 꼼수 말고, 양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다가, 너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실천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순교 그러면 막그 로마 어디 경기장에 사자 뛰어오고 뭐 화형을 당하고 그래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요, 그게 좀 순교에 대해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런 식. 그거는요, 객기가 있는 사람은 더한 짓도 합니다, 실제로. 작은 욕심 때문에 더한 짓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그 안에는 성령의 뜻대로 그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더큰 처벌을, 진짜 지옥불 갈까봐 하나님 못 믿습니다란 말을 못 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했다가는 지금 자기 여태까지 그 투입한 거에 그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에고가 그래요. 오만 계산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엉뚱한 계산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나갈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목에 칼을 대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이겠다. 믿어, 안 믿어? 심지어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도 예수님 그 사진 갖다 놓고 그림이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그 죽이고. 요즘도 그래요. 너 빨갱이 아니야. 김일성 개새끼 해봐. 김일성. 못하면 너무 빨리.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인류가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그걸로 판정이 될것 같으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그렇게 쓸데없는데 죽는 자리에서요, 난 믿지 마, 나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라고 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미 없게 목숨을 잃는 거 아닙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태어난 성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무뢰배들한테 그렇게 너 해봐 못하면 죽여. 거기에서 말 못하고 죽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좀 센 얘기인데 그 신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거라고 믿으시고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밟아. 그 그냥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부정한다고 진심으로 부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해도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은 그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별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싸해 보여도 안 돼요. 바리새파도 다 그럴싸해 보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보다 바리새파들이 더 거룩해 보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손도 안 씻고 뭐 드세요. 바리새파들 율법 다 지켜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우리 그 양반전 이런 거 보시지 않았나요? 그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누가 양반 되고 싶어서 조선시대 양반을 돈 주고 이렇게 샀는데 해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양반이 지켜야 할 법도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율법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땐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기준도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기준에 옳은 거여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몇십 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돌돌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요 자명하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지금 죽지 말아라고 보내면 죽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기 저는 지금 그 이런 저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겁니다 아니다 지금 죽으면 개죽음이다 하지 마라 넌 더 큰 사역이 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라 안 되겠다 얘는 이거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아무튼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고민해 보시라. 이게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순교 못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막 피땀 흘리고 아버지 이 잔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뭐 해야 되면 해야죠. 예수님 제자들은 막 사자에 뛰어들어요. 나를 불질러라 하고 죽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제일 순교 못 하신 분이라고요. 긴장하시고 아버지 막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객기로 뭐든지 해요. 자살 폭탄 테러 하면서 웃으면서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시 그런 세뇌에 걸려 계신 거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한 작은 아픔에도 이 민감한 게 성령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는 자리예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맞지 않은데 성령이 가서 죽으라고 안 해요, 절대로. 그런 성령이라면 어떤 성령인지 아세요? 그 충성 체크하는 성령밖에 안 돼요. 너 죽나 안 죽나 보자. 너 내 이름, 너 내 사진 밟나 안 밟나 보자. 너 나 부정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지금 못된 상사지. 그 이 진짜 신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상상해서 자기가 늘 모시던 상사를 하느님한테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삐지실 거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바로 그날로 나는 이제 제명이고 천국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고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예정된 존재가 될 거야. 그게 두려워서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친한 사이가 아니시면 마음대로 억측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제자시여 저희가
기존에 이미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즉 양심 따르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이 순교자예요, 여러분. 조선은 기독교가 미개에서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다. 조선시대에 양심 때문에 자기 생을 걸고 임금한테 가난하다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성령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바치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어느 작은 종교의 틀로 보시면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건. 주여 주여 아무리 한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진짜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근데 억울하다고 하는 게 자기들은 천국 갈 보증을 이미 그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게 뭔지 보세요. 아까 얘기한 그걸 바로 이어지네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제자시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저 죄인들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이거. 우리야 천국 가면 되지만 저 죄인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았다는 건 이 죄인들이 벌받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무도한 짓 한 사람들이 언제나 처벌받을까요? 즉 이거는 이런 세상의 어떤 심판인 겁니다. 어떤 개인적 심판이라기보다 이 세상이 언제나 이 선이 승리하는 세상이 올까요? 왜 이 우리같이 성령의 뜻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핍박받아야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러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한 벌씩이 주어졌습니다. 쉬고 있어, 이거. 영생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가기로 확정됐으니, 그들은 잠시 쉬면서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이 모두 죽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다. 이거 잘못해서 가면 지금 순교자가 14만 4천 명 다 차야 돼. 다 더 죽어야 돼. 뭐 이런 식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종들과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건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또 그 이 그대들의 그런 믿음의 형제들 그대들의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나님의 종이면서 서로 형제가 되는 그런 존재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존재들에 모두 죽어 수가 차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들이 모두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걸 하나 읽을 때 잘못 읽어요. 그럼 이거 이거 순교를 해야만 되는구나. 이제 천국 가고 싶어서 죽겠는 분은 순교를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일정수가 다 죽어야 돼요. 나만 죽어서 또 천국이 안 와요. 수차야 와요. 이러다 잘못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짓도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 생명보다 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데 더 그 열심인 사람들이 수가 차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 안에서 일정수가 되고 상당수가 돼야 세상이 뒤집힐 거다.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의 근거로 해서 양심 51%. 제가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요한계시록적 사고예요.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더 힘이 커져야 돼요. 수가 많아진다는 보다 양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가 많다고 꼭 헤게모니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51%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 세상 온다. 사실은 그 소리예요. 너희들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일정수가 되면 그런 세상 와라는 것도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와서 해주신다라는 점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가 차야 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아무도 이런 영적인 순교를 안 해요. 내 생명보다 이 성령의 뜻을 중시하지 않아버리면요. 그런 날은 안 오겠죠. 수확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추수하러 왔다가 전혀 안 익었으면 다시 가셔야 되잖아요. 억지로 뭐 그 강제로 막 익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자 이거죠. 우리가 막 하우스에서 막 뭐 급하게라도 한번 익혀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막 뭐 이렇게 실망하시지 않게 아시겠죠? 예수님.
간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 와서 허탕 치는 거 저는 못 보겠다. 그렇게 와서 자기 생을 걸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아니지 않나요? 제자 된 도리로. 저한테도 다 스승이시니까. 저는 다 그분들 말씀으로,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 말씀으로 제가 오늘날에 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의 말씀이 허언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해서 다 됩니다, 됩니다 하는 강의 올리고 있지 않나요? 됩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와서는 이건 예수님 실망시켜드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분들의 말씀이 헛되게, 그분들이 뿌려놓은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다 가시밭이나 돌밭에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를, 참담한 결과를 그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말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는 거 보여드리는 게 그런 성자에 대한 우리의 그 적절한 도리겠죠. 믿음을 성취한 14만 4천 명. 드디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14만 4천만 모으는 데도 있어요. 숫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제가 올 때 그분들은 계속 모아야 됩니다. 이제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14만 4천이 찾는데 그날이 안 오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을 계속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정한 13만 4천이 아니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제 목표가 3년 안에 구독자 14만 4천 이번에 4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마침 숫자가 적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4만이 7년 해가지고 4만 넘었어요. 근데 욕심을 부려보는 거죠. 지금 요즘 가속도가 붙어서요. 장난이 아니에요. 기세가. 구독자 느는 기세가 장난 아닙니다. 4만, 이게 4만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 내후년까지 14만 4천을 한번 도전해 볼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이 부분 자르죠. 3년이 지났는데 안 되면. 근데 왜 이제 이 숫자가 뭐 딱 그 14만 4천 실제 숫자라고 아무도 안 보시죠. 근데 진짜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10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니까 12,000이라는 게 12 곱하기 이제 1,000이잖아요. 1,000이라는 거는 많다는 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천천만만이라는 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냥. 동양에서는 100만 해도 많다는 겁니다. 100. 여러분 백과사전 할 때 100개의 과목에 대한 사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백과가 100개가 아니죠. 뭐냐면 그 백과라 100은 온갖 백자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제 많은 수를 댈 때 그냥 100을 대기도 하고 1000을 대기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곱하기 10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각각, 그러니까 완성 숫자죠. 완전 숫자죠. 12지파가 있는데 각각의 12에 또 1000씩 곱한.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엄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꼭 14만 4천을 그 실제 숫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메시지 자체가 12지파에서 엄청 나온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숫자라고요. 12,000이. 이스라엘인들한테 큰 숫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3만 4천에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12,000씩이라는 건요. 한 지파에서 되게 많은 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인류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구원받겠어요. 그걸 수확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오셔서 소수, 극소수 열매를 맺고 싶으신 게 아니고 세상을 선악의 전쟁에서 선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런 선의 세력들이 있어야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응원할.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에덴 동산에 소수만 들어가려고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나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한 마리 양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다 성화의 열매를 거뒀어요. 한 명은 지금 영 이해도 못하고 공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저 친구 100% 젠 천국 아니네.
우린 천국이고 쟨 천국 아니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너희들보다 저 친구가 천국 가게 됐을 때 더 기뻐한다. 99마리 양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았을 때 더 기쁘다. 좀 약간 뭔가 좀 들으시면 좀 뭔가 비위가 좀 상하죠. 그 전에 열심히 한 사람은 덜 기쁘고 저기 아주 돌아온 탕아는 더 기쁘고. 근데 그 말이 그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느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 진짜 멀리 간 사람 하나 구해내는 게 훨씬 보람되고 사람들한테 그 하느님이라기보다 실제 그 성자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기에 뛰어드는 그 사도들이 얼마나 보람차겠냐는 거죠. 그 진짜 포기했던 사람 하나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느님도 그러시지 않겠는가. 이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퍼즐 조각 다 똑같죠? 이 퍼즐 조각을 더 사랑하시는 거 있어요? 퍼즐? 다 똑같아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가 딱 없어요. 최악이죠. 뒤지다가 어디 그 밑에서 책상 밑에서 하나 찾아냈어요. 얼마나 그 하나가 귀해 보입니까?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냥 왜 저보다 우리 기존 퍼즐 조각들이 왜 쟤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공부해서 잘하신 분들은 그대로 지금 이미 훌륭하신 그 이 성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 자체로 기쁘신 건데 지금 그 방탕한 어떤 그런 삶 속에 살고 계신 분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가지롱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마저도 구해내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보살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요한계시록 결론대로 첫째 부활자들이 나와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주변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진짜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나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뭐 해야겠어요 거기 사시면서. 부지런히 또 주변 교화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지옥에도 한 번씩 가가지고 외쳐보고 그 불에 타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깨어나세요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이 좀 불에도 들어가서 몇 명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 가서 그 영혼들한테 이 구원의 선포를 하고 오셨다고 보죠. 또 그거 가지고도 그 학자나 목사님들 간에 막 이견이 많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 거기 갔다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 또 사랑하라고 했겠죠 지옥 가서도.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지옥 간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럼 우린 뭐가 돼요 이런 식 발상을 한다니까요. 우리부터 해주셔야죠 예수님 이거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래서는 사도가 못 됩니다. 예수님 하는 일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사람이 사도인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라는 거는 성령 뜻대로 자기 삶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 가서 뭐 엄청난 기도를 하고 뭐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조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자 7장 보실래요? 이게 여섯 번째 봉인을 뗀 후의 이야기예요. 일곱 번째 봉인까지 아직 하나 더 남았겠죠. 이 상황에서 요한이 뭘 봤냐면요. 그 뒤에 보니 네 명의 천사가 제가 잠깐요. 각주를 안 읽어드렸네요. 아까 그 순교한 영혼들에 대해서 각주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에 안주한 이들의 성령에 안주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순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살아가시는 게 일종의 순교예요. 욕심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즉 나를 부정하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순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죽을 데 없나 찾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욕심이나 좀 죽이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욕심을 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고 그게 진정한 순교예요. 즉 순교라는 건 성령의 뜻을 따르느라 내 거를 못 돌보는 게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순교라고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교리에 대한 맹신과 아 이게 극락이라고 표현이 됐죠. 천국으로 바꾸겠어. 제가 이거 두 버전을 만들다가 제가 불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긴 극락이라고 해놓고 여기다는 천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 버전이 지금 약간 가끔 하나님 대신에 법신불이 있는 경우 있어요. 불교 버전하고 제가 두 버전을 만들어봤어요. 애초에 불교랑 기독교를 충돌시키면서 제가 풀이를 하다 하니까 더 자명해져서 그렇게 하다가 그 남은 흔적입니다. 천국으로 바꿀게요. 자, 교리에 대한 맹신과 천국에 대한 보상을 천국의 보상을 탐낸 순교는요, 무지와 아집에 따른 순교입니다. 혈육의 자녀로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리와 양심에 근거하지 않은 순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 순교도 분명히 어떤 그 뭐 뭔가 또 보상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성령에 따른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성령을 따르다 순교한 그 보상인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보상이 주어지겠죠. 뭔가 우리가요 믿음의 마음을 내서 뭔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보상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천국 갈 그런 어떤 우리가 인과를 지은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더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심도 없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믿고 그 상태에서 순교하고 하시지 않으면 내 꼼수가 붙어요. 나의 고정관념, 나의 맹신, 나의 그런 억측이 붙어가지고 순교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게 정순한 순교라고 할 수가 없죠. 맹신과 큰 보상을 바라는 믿음은 자신을 부인한 참된 믿음이 아니기에 즉 더 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욕심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음식들이 나오는데 안 먹고 계신 분이 식욕이 없어서 그럴까요? 메인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야 자기 생명마저 바치는 저 신앙 진짜 큰 거 봐라고 그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혼밖에 그건 모르겠죠. 하나님과. 하지만 나 자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나는 내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그런 열매, 성화의 열매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믿음에 근거한 순교는 성령의 인도에 의한 순교로 보기 힘들다. 이 부분은 지당한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 다시 7장으로 가서요. 네 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이 요한한테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네 명의 천사들이 땅에 딱 사방 모퉁이에 딱 있으면서 바람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곧 땅과 바다와 나무에 곧 불어닥칠 바람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이제 그 인류에 대한 어떤 이제 시련을 주려고 일으키는 바람인데 이 시련에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 제일 혹독히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 여러분 예전에 봤던 십계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 그 문 앞에다가 표식을 남겨놓은 데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이런 벌이 피해가죠. 예, 유월절이 그거잖아요. 그거 집을 피해갔다고 해서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게 구약에 그런 식 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 또 보실 게
요거 각주 2번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 이르셨다. 한 번씩 여호와가 심판을 할 때 시련도 주고 심판도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도 좀 봐줘요. 뭐 아주 시련을 안 당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견딜만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세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어떤 이제 그 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성읍 안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쫓아 또 다른 사자들한테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쫓아 성읍 중에 돌아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자비를 베풀지도 말고 쳐 죽여라. 이게 좀 셉니다. 여호와는 그냥 쳐 죽여라. 늙은이와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식이 있는 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들은 살려줘라. 요게 이제 구약은 좀 세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너무 읽다 보면 쳐 죽이고 뭐 이러는 거 되게 둔감해져요. 하나님이 원래 쳐 죽이고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긴다라고 판단하면요. 지금 현재 살육을 해도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 그러면. 제가 구약을 조심하라는 게 표현들이 이렇게 좀 과격해요. 걸러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거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호와가 심판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지금 어린아이도 부녀도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이는데 이 표식이 히브리어로 타브인데요. 타브. 이게 원형이 이거예요. 이 타브의 원형이 이겁니다. 원래 이게 그림 문자에서 발전한 거거든요. 원래 그림 문자가 십자가 표식이에요. 재밌죠? 이 표식. 그래서 십자가 표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살려줘라 이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심판을 할 때도 그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 살려준다는 얘기고요. 양심 있다는 게 어떻게 표현된지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성읍 안에 가증한 일, 아주 그 증오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살려줘라 해요. 뭔 말입니까?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 양심에 찜찜해서 울부짖는 사람은 살려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양심의 표현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살려줘라 이거예요. 지금 가증할 만한 아주 증오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성읍 안에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자, 이런 죄,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자는 뭡니까? 유교식으로 말하면 소호지심이 있는 자예요. 그런 죄를 지은 게 부끄럽고 믿고 한 사람 있죠?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식 새겨서 살려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표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막 타락했고 더러워져도요. 더러워졌다는 걸 자각하고 찜찜하다고 아는 사람 안에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뭐 어떤 거창한 신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줄 아는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아, 지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친 표현만 보지 마시고 알맹이만 빼서 보시면 되게 그 우리가 취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사방에서 바람이 곧 불어닥쳐서 인류를 한번 흔들어 놓을 텐데 그 전에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딱 들고 이게 구약의 전통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해돋는 쪽이 이제 코리아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일단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좀 많이 거두고 얘기를 우리가 해요. 여기도 수확물이 없는데 야 다른 나라 니네를 보아라 한국이야. 근데 예수님이 볼 땐 거기도 저기도 지금 도장을 찍고 싶어도 누구한테 찍느냐는 거죠. 찍을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국으로 이걸 읽고 싶으시면 분발하시면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돋는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자, 땅과 바다가 주로 거론되는 게요. 하늘에 대비되는 게 땅과 물이죠. 땅과 물은 좀 어둠의 느낌이 있어요. 마귀들의 소굴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땅과 바다는.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근데 하늘에도 또 악령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땅과 바다는 훨씬 더 부정적이다. 하늘은 좀 더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지금 땅과 바다에 있는 마귀의 종들을 해치는 거죠.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 땅 속에 땅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구약에 나온 것처럼 표식을 이마에다 하겠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속에 있는데 있지만 휴거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스토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편하게 쉬다가 환란 다 끝나면 내려온다는 스토리 믿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 바울의 다른 글들하고 막 짬뽕된 겁니다. 하늘로 들려 올린다 주장한 사람은 나팔 불 때 바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14만 4천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데 환란이 닥친, 그러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바람아 불지 마라. 내가 14만 4천 빨리 하늘로 올려보내고 그 뒤에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땅에 같이 있는데 그 기존의 이스라엘의 많은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환란을 줄 때 살아남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 그 환란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은 그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 환란에서 넘어지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이겨내는 거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14만 4천이 이제 땅에서 구원받는 이들이고 첫 번째 부활의 참가자들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부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할 수확물들입니다. 첫 열매들. 첫 열매들이라는 건요, 이게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말해요. 하나님한테 제사 때 바치는 처음 익은 열매들.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이제 그 수확이 잘 될 거라는 걸 보증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류 농사가 잘 될 걸 보증하는 첫 열매들이 지금 첫 번째 부활의 참가자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그 수확물만 얻고 끝냅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수확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첫 열매들로서 참가할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더라. 사실은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중에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자, 구약에서 이어지는 전통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족의 구원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인들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내용은요. 신약에 오면 이 내용이 바뀌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인들이 아니고 크리스천을 말하는 겁니다. 12지파라는 건 완전수를 상징하니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는 온 인류가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돼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지파에서 얼마 나오고 무슨 지파에서 얼마 구원받고 나오는데 그게 옛날 구약에 나온 지파도 아니에요. 그 요한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 그리고 여기는 그 각주 달아놓은 거 있지 한번 보실래요? 자, 14만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요. 14만 4천 명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자, 철저히 지금 모든 신약이 그렇지만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 상응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에서는 모두 이스라엘인들의 구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승리한 자, 생명책에 이름 오른 자,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다가 순교한 자, 조건을 전혀 다르게 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만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아주 중요한 게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 수도인 에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요게 구와 신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게 다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던. 왜 여성이냐? 누구의 짝이 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짝이 된다는 의미에서 여성. 이쪽이 지금 남성적이면 이쪽이 여성적이에요. 동양의 음양론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와 제대로 짝이 되는 지상의 짝이 되는 신부, 짝이 되는 여성. 그런데 구 이스라엘, 구 예루살렘은 짝이 안 돼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거든요.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하나님한테 늘 저주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약 스토리 보면요, 늘 저주받아요. 왜냐? 늘 우상 숭배예요. 늘 바람을 펴요. 여성으로 보면 계속 바람을 피는 여성이에요. 왜냐? 애초에 구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딱 몰입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융성해져요. 근데 곧장 다시 다른 신들한테 정신이 또 팔려가지고 이거를 바람을 피는 걸로 비유해가지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야 이해가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탕녀가 등장합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 음녀. 우상 숭배를 정조 없음이랑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탕한 여자라고 하면은 이 음탕한 여자가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 그래도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이제 등장하는 음녀란 존재는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진 타락한 나라, 타락한 도시, 타락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 이스라엘, 구 예루살렘, 신 이스라엘, 신 예루살렘 이런 느낌으로 좀 읽어주시면 여기 여성이 등장하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실제로 자 구약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신약에서는요. 저거는요. 저 개념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진짜로 거기 그 지역을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구약의 전통을 가져오되 안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구약의 전통을 가져오되 옛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는 거고 옛 예루살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나 성읍이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한번 구약과 신약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제가 신약들을 뽑아왔네요. 구약들은 저 뒤에 있네요. 이 비슷한 내용이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때 구약의 이런 관련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여기서는 신약에 나온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새 이스라엘이고요. 새 이스라엘은 그런 좁은 민족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좁은 지역, 좁은 민족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된 존재. 그러면 뭐 모든 민족에서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구약의 성취와 신약의 성취,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신약의 성취를 하나로 회통시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구약적인데 안에는 신약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14만 4천 얘기 나온 다음에 바로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 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쪽에서는 14만 4천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서만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실질을 얘기할 때는 모든 민족에서 나왔다고 얘기해버리는 이 모순 때문에 두 14만 4천이 있다는 이제 설까지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 진짜 복잡해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14만 4천 하나인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했는데 신약은 구약과 이어지는 전통성이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맞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스라엘 열두 자손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다 나왔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이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신약에서는 지금 그렇게 확장돼 버린 거지 이야기가. 자, 보실래요? 그 근거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로마서에 보면요. 외적 유대인, 겉만 유대인, 율법 지키는 존재들이 유대인인데 율법 지키는 겉만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 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 가장 이제 그 대표가 되는 육신의 할례, 남자 아이들 그 성기의 그 껍질을 제거하는 거,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딱 쳐버리잖아요. 겉으로 혈육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닌 거고 그 니네들이 지키는 그 율법 지켰다고 해서 그 율법이 진정한 율법인 건 아니다 이거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게 진짜 율법이죠. 그러니까 오직 내적 유대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개념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참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건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이어가면서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전 계약서는 그대로 가져가되 내용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건. 그렇게 한 거죠. 예전 계약서입니다. 율법 지키면 이스라엘 구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두 줄 치고 율법 이제 복음으로 바꾸고 이제 도장 찍고요. 예수. 아, 여호와 해야죠. 이스라엘 찍 하고 이제 그 모든 인류. 이게 새 계약서라고요, 지금. 도장 찍어야죠. 여호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계약서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 그 새 계약서가 이미 있거든요. 정정됐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면 이스라엘 다 구원해 주기로 약속됐던 게 구약이면 신약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의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본부장 이런 그래서 계약서를 했는데 회장님 아들이 직접 오더니 새 계약서를 들고 온 거죠. 회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것대로 하신답니다. 그래서 바뀐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옛 계약서식 표현을 하면서 새 계약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막 되시지 않나요? 자,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아, 그 아직 빠뜨린 게 있죠. 재밌는 얘기. 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그 예전 계약서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기서는 그냥 이스라엘인 구원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이는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인류. 여기다 이것까지 써줘야겠네요. 성령 따르는 성령 따르는 모든 인류는 구원하기로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껍데기를 제거하는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니 육의 할례 중요하지 않아. 육의 할례라는 율법 중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받아야 돼. 영에 의한 할례여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껍데기를 제거하고 우리의 성령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육신의 껍데기 제거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센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 계약서를요.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그 발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약서 저거 본질, 그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외적인 게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이렇게 쳐버린 거잖아요.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날려버렸죠. 그 되게 바울의 주장이 엄청 센 거예요. 즉 구원받기로 한 대상도 날려버렸고요. 지금 유대인 아니 진짜 유대인은 성령 따르는 사람이야. 율법 내적인 율법 즉 복음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외적 형식적인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믿겠습니까? 기독교를 적대시하지. 자기들이 지켜온 모든 계약서를 지금 날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실래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뭔 소리죠? 지으심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보셔야 된다는 게 예전 이스라엘이 아니고 왜냐? 지금 할례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 안 중요해.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당시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율법이 없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안 지켜요. 할례를 지킨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을 구별한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자기들 구별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하나님한테 못 받았고 못 지키니까 구원은 없다. 이런 심플한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걸 깨닫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위대한 업적이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좁은 어떤 그런 민족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요 완전히 그 보편적인 종교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틀을 깨버리고 엄청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유대교로만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죠. 그냥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 받으면 되니까. 모든 인류가 애초에 구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갱신함으로써 전 인류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우리 집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계약 내용이 갱신됐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요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성령을 따르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실래요? 야고보서. 이건 바울이 아니고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때 열두 지파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예 표현을 썼다고요. 열두 지파라고 불렀다니까요. 12가 완전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라고 봐서 하나님이 의미를 갖고 인류를 열두 지파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를 가지고 인류도 열두 지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그냥 열두 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제가 간략한 증거만 좀 드렸어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셔도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아, 내가 아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다라는, 신약에서는 철저히 성령의 뜻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스라엘 구원에서 이런 성령을 따르는 모든 인류의 구원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입 안쪽이 되게 헐어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말하기도 좀 힘들고. 성령을 따르는 모든 인류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이게 진짜 파격적인 발상이에요. 보세요. 복음을 따른다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만 구원받는다.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인만 구원받는다. 이거 모세의 가르침,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어느 한 민족의 율법 지키는 민족적 전통이고 민족적 신앙을 인류 보편의 신앙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인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고, 모든 인류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가신 거고요.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이 기독교가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이구나, 복음, 그리고 복음 기쁨의 메시지구나라는 것, 희망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부차적인 거라는. 이게 본질입니다. 신약의 본질. 구약과 질적으로 다른. 근데 들어가 보면 구약에서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구약에서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이스라엘인들한테 제약돼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도인들입니다. 그 양반들도 다 성자들이에요. 예수님급의 성자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이 사도들이고 예언자고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성자들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 안에도 신약에 나온 내용들이 나와요. 간간이 나와요. 그런데 전체 그림이 저 구약의 스토리 안에서 이 틀 안에서 그게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밝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 이게 더 본질이다 하고 기존 전통을 날려버리고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못했다는, 기존의 그 예언자들은 구약의 안에서 이제 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메시지를 담긴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이미 나와요. 앞으로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영혼의 강림에서 우리 영혼의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새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만 돼 있어요. 재밌죠? 구약이 특이하지 않나요? 그런 계약, 새로 계약이 곧 갱신될 거다라는 예언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재밌죠? 그러니까 구약이 갱신될 거라는 예언까지 있어요. 구약에. 재밌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구약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 안에서도 갱신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또 읽어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좀 이해되셨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 구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어떤 음녀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고요. 어떤 그 구 이스라엘이 있다면 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그 해산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해산하는 여자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은 구 이스라엘이 되고 음녀가 구 에루살렘이라면, 왜냐하면 음녀는 분명히 도시를 상징하거든요. 음녀가 구 이스라엘 에루살렘이라면 새 에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인 지상 천국이 하늘에서 강림해요. 지상 천국이. 그게 새 에루살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신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부지만 그 성도들이 사는 천국이 실제로 강림해요. 성이 강림해요. 그 성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전히 이제 여성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은 구세주를 낳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 여자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이런 지상의 이야기잖아요. 지상의 이야기는 지금 여성으로 상징하고 있는. 하늘의 이야기는 남성으로 상징하고. 동양의 음양관 같아요. 비슷해요. 원래 우리 지수화풍에서 화랑 풍은 양이고 지랑 수는 음이잖아요. 여기서도 땅과 바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음적인 거. 음적인 거다 보니까 뭔가 마귀적인 요소랑도 연결이 되고. 여성이 마귀적이란 게 아니라 양음할 때 남자 여자가 양음이면 또 이렇게 그 하늘적인 거 땅적인 걸로 또 나누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마귀적인 거 혈육적인 거 영적인 걸로 나눌 때도 또 음양론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동양에서 보는 관점이랑 그 비슷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5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5분 쉬고 이 144,000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